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제가 양파를 좀 나눠서 왔는데요. 양파를 아주 기본적으로 별로 들어가는 거 없지만 굉장히 맛있게 볶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드시는 분 많겠지만 혹시 모르신 분이 계셨다면 한번 이렇게 볶아서 밥을 한번 비벼 드셔보세요. 매운 거 하나, 안 매운 거 하나 두 가지 해드릴게요. 오늘 들어가는 재료는 이 양파가 다고요. 이렇게 세 개씩 나눠서 두 번 볶을 거예요. 중간 거 한 3개로 보시면 되고요. 또 그람수로 알고 싶으신 분은 3개가 한 400g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파를 볶으려면 올리브유를 넣으셔도 되고요. 또 식용유를 넣으셔도 됩니다. 두 스푼 정도 되는 양이고요. 불이 약간 달궈졌다 싶으면 이거는 양파 3개입니다. 양파가 한 반쯤 힘이 죽었거든요. 그러면 간장을 넣을게요. 이게 생간장입니다. 하나, 둘, 세 개. 자, 지금 불을 조금 낮춰놨어요. 이렇게 뚜껑을 덮어놓고 이제 푹 익힐 거예요. 설탕이나 올리고당이 들어가지 않는데도 약간 달그리한 맛도 나면서 또 간장 누린 맛도 나면서 밥이랑 같이 비벼 드시면 괜찮습니다. 또 이제 간혹 이렇게 한 번씩 뒤집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양파가 푹 익어지거든요. 이제 보면 타지도 않죠. 물을 넣지 않는데도 양파 자체 수분으로 이렇게 익는 거예요. 양파를 살짝 익혀서 설컹설컹하게 먹는 것도 맛있지만 이렇게 푹 익혀가지고 조금 달그리한 맛으로 먹는 것도 맛있거든요. 이 정도 볶아놓으면은 담아놓으면은 물기도 좀 생기고 좀 더 푹 익어지거든요, 스스로. 이거를 담아놓고요. 담아놓고 저는 또 이번에는 매콤한 맛을 볶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후라이팬 안 씻고 바로 할게요. 여기도 식용유 두 스푼 정도 넣고요. 식용유가 안 들어가면 양파 잘 안 볶이니까 넣으셔야 돼요. 이것도 양파 중간 사이즈 3개입니다. 이거를 또 볶아주겠습니다. 아까처럼 그렇게 볶는 거예요. 양파가 어느 정도 숨이 죽을 때까지 볶아주거든요. 자, 이것도 이제 양파가 어느 정도 이제 숨이 죽었으면요. 이게 지금 갈색으로 보이는 거는 아까 제가 후라이팬 간장 볶음하고 그냥 바로 안 씻고 해서 이렇게 간장 묻은 거거든요. 여기 간장을 넣을게요. 아까는 3스푼 넣었잖아요. 이번에는 2스푼 반만 넣을게요. 2개 반. 고추장을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2스푼 반만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고추장 한 스푼 넣을게요. 매콤한 거 좋아하시는 분이 드시면 되겠네요. 요거는 아버지 거, 아까 그거는 아이들 거. 다른 양념 아무것도 필요 없고요. 요렇게만 해서 드시면은 희한하게 맛있어요. 양파가 원래 좀 달그리 하잖아요. 익혀놓으면 단맛이 나니까 이게 밥 비벼 먹으면 정말 맛있거든요.
고추장 볶음도 다 됐습니다. 이제 불 끌게요. 일단 굳이 참기름도 필요한 것 같지 않더라고요. 아무것도 필요 없이 그냥 이대로 밥 비벼 드시면 됩니다. 자, 한번 담아 볼게요. 맛있는 양파볶음이 완성되었습니다. 어느 것이든 골라서 드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상의무였습니다.